사람이 어떤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은 뒷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해요. 몸이 이렇게 상한 것도 상한 거지만 막 몸이 이렇게 축 처지게 됩니다. 어깨가 늘어지게 되고 축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뒷모습만 보면 이분이 지금 좋은 일이 있구나, 나쁜 일이 있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늘 시험을 봤다고 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모습만 보면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못본 아이들은 어깨가 이렇게 툭 쳐져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시험 잘 봤니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잘본 아이들은 어깨가 당당하게 엄마 오늘날 시험 봤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꿈에도 그리지만 그렇게 들어온 아이는 없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어깨가 처지고 손을 들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길거리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뒷모습을 바라볼 때 어깨를 이렇게 당당하게 펴고 씩씩하게 팔다리 이렇게 씩씩하게 걷는 사람들을 우리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철을 타도 그렇고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거의 다 그냥 이렇게 힘없게 지쳐 있습니다. 어깨에 움츠러져 있고 팔이 늘어져 있습니다. 어그저 걸어갑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어깨에 처지게 걸어다니지 말고 손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바라볼 때 정말 속이 상하는 것은 한창 건강한 나이에 열심히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될 나이에 너무나 세상 다산 사람처럼 어깨를 늘어뜨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그 자녀들에게도 오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어깨를 늘어뜨린, 손을 늘어뜨린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늘어뜨리고 있느냐 하면 가장 참혹한 시대에,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아주 악한 시대, 우상 숭배의 시대입니다. 므낫세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서로 순교케 한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앞에다가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먼저 우상을 만나게 만들어. 그래서 우상 제단 앞에 먼저 예배를 한번 드리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신전 앞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왔다는 거예요. 예배 왔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농사 잘 드리는 우리가 농사 짓게 하는 신에게 절했으니까 농사 잘 되게 할 거야. 따뜻한 해를 주실 거야. 이렇게 그들은 다신교적인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주변국들이 침략하게 하셔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백성들은 음란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스바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이제 그 암몬 왕 아들 왕에게 물려줬지만 이 백성들이 이 왕권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이 암몬 왕을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죽고 이제 불과 8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불과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스바냐 3장 16절.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도무지 그들은 손을 들수 있는 이런 자격도 없고 형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그 대상자들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소위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이 죄악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고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근거는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들이지만은 이 심판이 사랑의 징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한 결과로 벌을 받고 있지만 이 벌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징계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 매맞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주셨으니 우리를 다시 감싸나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고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판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보호를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냥 징계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징계의 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우린 다시 회복되실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시고 오늘 예배할 때는 비록 어깨를 늘어뜨리고 손을 늘어뜨리고 참 어떻게 살 것인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할지라도 이 문을 열고 돌아가실 때에는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늘어뜨리지 않고 손을 번쩍 들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우리 손을 그러면 늘어뜨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전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내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주님 손에 못 자국이 나실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후회라고 말한다 그러잖아요. 후회. 다 사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해서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고 내 실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맞고 이웃에게 버림받고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누구 핑계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형벌을 내가 제거하였다. 이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을 내가 제거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풀이하면 이겁니다. 지금 너희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팔을 늘어뜨린 이유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 죄 때문이야. 너희 잘못 때문이야. 맞아.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어깨를 늘어뜨리게 만든 그 형벌, 그 고난, 그것을 내가 대신 담당했으니 너희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손을 들어라. 자신 있게 어깨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노예처럼, 갇힌 자처럼 우리는 어깨를 움츠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분들이 와서 기도받고도 기도받는 순간만큼은 아멘하지만 다시 돌아갈 때 이 질병은 어떡하지? 기도받은 그 은혜, 그 능력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그 효용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180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스코틀랜드에서 한 찻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낚시터 근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와서 이제 그 찻집에서 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좀 과장되게 내가 오늘 놓친 물고기가 이만한 거 놓쳤다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다가 옆에 차를 배달하던 웨이트레스를 이렇게 탁 친 거예요. 그래서 찻잔이 다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영국 사람들이 차를 참 좋아하죠. 거기 보면 아주 뭐 진한 색깔 차들이 많은데 그게 막 온 흰 벽에 다 튀어버린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지워도 지워지지 않아요. 당황하고 누구 잘못인지 막 가려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분이 조용히 일어나서 펜을 가지고 가서 그 벽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저 사람 뭐하나, 그런데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주인부터 모든 손님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거짓말처럼 그 얼룩이 멋진 사슴이 되어서 튀어나올 듯이 사슴 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에드윈 랜드시어라고 하는 화가고 조각가인 사람, 당시에 동물 화가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 여러 사람이 당황해야 할 만한 큰 실수, 또흰 카페, 예쁜 카페에 얼룩이 되어버린 그 얼룩들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마술 같은 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움츠립니다. 내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우리 교회가 고통당하고, 이 시대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도망가려고만 하고 슬퍼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못 자국 난 손이 그 모든 흔적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기뻐하면 안 돼. 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뭐 부모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마들의 모임을 제가 종종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엄마들이 웃음이 그렇게 활짝 웃는 웃음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웃긴 웃는데, 웃은 상황에 웃는데 슬픔이 그 안에 있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픈데 내가 웃으면 안 돼. 행복할 수 없어. 뭐 이런 죄의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활짝 웃어야 돼. 제가 오래전에 한 청년과 상담을 할때이 청년이 20대 후반이었는데 저랑 1대1로 있을 때 갑자기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가 청년 아주 젊은, 더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마음대로 방탕하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할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잡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지금은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이었고, 그리고 결혼을 앞둔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평생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청년인데 그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일들을 하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랬던 모습들이 너무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죄짓지 않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게 자란 청년들 보면 신앙 안에서 그렇게 부럽고 자기가 부끄러운 거죠. 그때 저는 뭐 특별한 말을 못 해준 게참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냥 같이 슬퍼해 주고만 했어요. 근데 지금이라면은 제가 깊이 한번 그 고민들을 아주 10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면 이렇게 말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때는 말을 못 해줬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망가지도록, 아주 벗어나도록 위태로운 죽음의 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고 버렸더라면 너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마지막 벼랑 끝에서 잡아주시고 또 잡아주셔서 오늘 있게 하시고, 그때의 그 잘못 가운데 죄의식이 있지만은 그 죄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완전히 죄사함 받은 것이, 그 감격이 누구보다 너에게 크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 강한 죄인 중에 괴수로 가는 자기 죄의 의식과 그 끔찍한 죄를 예수의 피로 고침받았다고 사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죄악 때문에, 과거의 죄인 실수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언행 때문에 여러분, 한평생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하고 어깨를 움츠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대신 죽음으로 너의 모든 죄악을 맑게 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지난 한 주간 지은 죄 때문에, 언행의 실수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오늘도 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고개를 숙인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드리고 들어갈 때는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한 것을 믿음으로 어깨를 펴고 두손 들고 찬송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죄악, 과거의 실수, 우리는 다 예수님 피에 의해서 사함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안된 얘기 같은데요, 경상도 어느 바닷가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승용차가 한대 이렇게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는 어민들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낸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한 어민이 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망치를 받아 갖고 왔어요. 망치를 빌려 갖고 가지고 유리창을 막 깨고 그막 유리를 뜯어 맨손으로 뜯어내고 그 사람을 끄집어 올린 거예요. 정말 큰 헌신을 해준 거죠. 그런데 얼마나 자기 팔이 많이 다쳤냐면 유리 파편에 온몸이 튀어가지고 팔이 아주 막 상처투성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한 사람 구하겠다고 망치 구해서 유리 뜯어내고 맨손으로 유리하다가 손이 막 피투성이 되고 붕대를 감을 정도, 꿀떡을 감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생명을 살려갖고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 손이 얼마나 귀한 손입니까? 그 손으로 다 구원했으니 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도 그래야 될 거예요. 나중에 다 정신 차리고 나서 그 사람 찾아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친 손꼭 붙들고 이렇게 저를 구하시느라고 손이 이렇게 많이 다쳤네요.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정말 사례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그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거룩한 시손에 못자국이 다 뚫릴 정도로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못박힘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그 예수님 손 붙들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또두 번째 이유는 그피 묻은 손이 한번 만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두렵지 않아요. 누가 내 손을 잡고 있는데 내가 왜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무서운 길도 험한 길도 힘 있는 사람이 내손 잡아주고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 우린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의사인 스마트 박사님이란 분이 있었던 일을 책에다 썼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진료 중인데 어린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들어왔는데 눈 위에가 너무 큰 상처가 났어요. 당장 이렇게 빨리 꿰매야 되는데 마취가 안 돼요. 마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설득합니다. 얘야, 사실은 마취하면 좀덜 아픈데 너 마취할 수가 없어. 너 굉장히 아플 텐데 꼭 꿰매야 된다. 너 참자. 참을 수 있겠지? 야, 어린 꼬마를 설득합니다. 어린 꼬마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 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빠가 당연히 내가 너손 잡아줄게 하면서 수술 내내 아빠가 손을 꼭 잡아주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소녀가 이잘 마취한 것처럼 잘 참아내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뭐안 하겠다고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마취제를 쓰지 않았는데 마취 효과가 났다는 거예요. 아빠의 손이 이 아이의 고통을 떠나가게 한 것은 아닐진데 어떻게 이 아이가 참을 수 있었는가?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기도해 드릴 때 우리 목사님들도 대교구 목사님들도 가서 꼭 기도해 드리고 또 수술 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실을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권력 있고 또 돈도 많고 아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인이라 할지라도 홀로 들어가야 돼요. 혼자. 혼자 들어가서 마취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정말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이렇게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손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성도님 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손, 예수님 손꼭 잡고 들어가세요.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분들은 정말 마음이 평안함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걸 듣는 거예요. 정말 혼자 들어갔는데 기도받고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내손 잡고 있는 것을 그들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질병이나 어떤 기가 막힌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지금 손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낳은 부모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입양을 좀 그래도 큰 나이에 입양받은 아이들이 늘 그런 두려움이 있대네요. 이 부모가 나를 또 버리면 어떡하나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이 안 그러는 척하면서도 자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부모 방을 온다는 거죠. 나를 또 버리지 않겠는가, 이 전 부모님처럼 나를 또 버리지 않겠는가,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애교도 부리고 그게 너무 안쓰럽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지금 그 피 묻은 손을 우리를 잡아주시고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했으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들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걸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한편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풍에 걸렸던지 아니면 어떤 뭐 신경마비가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손을 못 쓰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석공이었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공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한 손을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손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펴라. 아니 웅크러들어서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펴라 이거.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이거 믿음도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얼마가 필요해요. 얼마가 너무너무 필요해. 그래서 오늘 주님 그 돈 문제 월요일에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 부도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오늘 목사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경제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돈이 은행으로 통해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이 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안 된다는데 오늘 그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목사님이 의료를 너무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내 손을 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손을 펼 때 그 손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죠. 믿음은 내가 혼자 그럴 줄 믿고 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졌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해라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순간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통의 상황은 아닐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기적 얻는 믿음이 뭐냐, 손을 펴라 할 때 손을 펴진 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 했을 때 여전히 펴지지 않은 그 손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믿습니다 하고 펴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손이 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내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여러분 이제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늘어뜨리지 않는 손, 손을 드는 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아마도 모세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모세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평생 노예 생활만 했던 오합지졸이고 아말렉 군대는 전쟁에 능한 백성입니다. 싸워보나 마나요. 기적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의 전쟁은 이 지도자가 장군입니다. 장군. 그래서 맨 앞장서서 칼을 들고 나가야 되죠. 근데 모세는 8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칼을 들 수도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 군대입니다. 이게 싸워보나 마나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칼 대신 기도의 손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가 칼을 잘 쓰는 젊은 나이였다면 아마도 칼 들고 나갔겠죠. 그러면 더욱 어려운 전쟁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어, 이건 권력으로, 이것은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사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가장이실 거예요. 또는 어머니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또 먹고 사는 앞으로 일이 힘들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퇴근해서 어깨 쭉 처진 몸으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기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래도 믿음으로 어깨를 탁 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실 거야,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더 어려운 시대도 너희 아빠 잘 해내지 않았냐, 지금 실직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또 좋은 직장을 주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어깨를 들때두 손을 들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들까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들어오는데 어깨가 쭉 쳐주세요. 아빠 요즘에는 정말 아빠 시대랑 달라갖고 직장 생활 너무 하기 힘들어. 요즘 아이들이 너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깨 쭉 처지거든. 또 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성적이 너무 나빠요. 그럴 때그 아이들의 어깨 처진 거 보면서 같이 어깨 늘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30명 중에 28등이네. 그래도 밑에 두명 깔아놓고 있네. 잘했다. 응. 너 희망이 있어. 앞으로 잘될 거야. 좀 과한 얘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음으로 용기를 주는 방향을 줘야죠. 그럼 아이의 손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나를 믿는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사장님이 어깨 쭉 처져가지고 다음 달 월급 줄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맨날 얘기하면은 사원들이 무슨 기운이 나겠습니까? 일을 하다가도 게임만 하고 앉았죠. 예? 용기를 줘야죠. 더 힘을 줘야죠. 야, 우린 잘해왔어.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왔어. 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렇게 우리 회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앞으로 더잘될 거야 하고 밥이라도 사고 또 보너스도 주고, 그러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힘 있는 회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깨를 늘어뜨리고 현실에 직면해서 고난스럽다고, 우리 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을 바란다면 주님 믿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때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사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깨 쭉 늘어뜨려 갖고, 여러분 정말 요즘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금리는 자꾸 오르고 경기는 어려워지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재정을 다 채우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빚 가운데로 가는 교회인데 빚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렇게 내가 매주마다 설교하면요, 나오던 사람도 안 나와.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이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불신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꼭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손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에 좋은 일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믿음으로 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번 기적의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두 손 한번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으니 두 손을 들겠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전과 같지 않고 능력도 실력도 여러 가지 환경도 전과 같지 않지만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여 제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제가 두 손을 듭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도울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못난 모습, 실패한 모습, 교만했던 모습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났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물질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를 숙이게 만들었던 어깨가 처지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손을 듭니다. 기도의 손을 듭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하고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충분하고 우리의 고통 속에 빠지게 충분하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전망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혹하고 늘 근심하게 되고 늘 염려하게 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후회스러운 일들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습니까? 하나님 거기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다시 수습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맑게 씻겨주시고 이제 미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넘어져가는 기업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 친구는 나를 버리고 세상의 도움자들은 나를 버리고 나의 친구마저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부모마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시겠다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날 위해 피 묻은 손 날 위해 못자국 난구 손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어려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리라. 너는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상황을 바라볼 때 형편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어깨가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언행의 실수,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나의 미련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고 그 모든 죄악을 맑게 씻겨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말라,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말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육신의 아픔이 있어도, 정말 죽은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경제적인 환란이 있어도, 우리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오직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고개를 들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늘어뜨린 팔을 다시 들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몸부림치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사용받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러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둠 세상에, 어둠 세상 나가라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세상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의료교통대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늘어진 손을 세우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원천가족들 위해, 삶의 터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